춘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시 신동면 한계천 인근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검출 지역 주변 도로와 농로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10km 이내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264개 가금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